글 안 썼다고 1억 손해배상하라는 거죠. 갚을 돈 없다는 거 알고 어디다 갖다 팔려는 거 맞죠? 그래도 작가라고 급하니까 이야기가 술술 만들어지나 봐요. 무튼 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. 핸드폰 줘요. 네? 강미애 씨 핸드폰 달라고요. 지금부터 미애 씨 사생활 전면 통제입니다. 이걸로 어머니께 전화드려요. 내 번호 알고 계셔야 더 안심하실 것 같으니까. 어서요.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